남편 안에 있는 선한 욕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당신 남편이 막 울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속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하면서 펑펑 울면서 죄송해. 이제 이렇게 자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뭐 8시간을 자야 되느니 뭐 6시간만 자도 된다느니 아니면 뭐 누구는 뭐 성공한 누구는 뭐 4시간밖에 안 잤다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수면 시간 얘기가 있는데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저는 이 수면 시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내가 잠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이 적정 수면 시간 찾는 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새벽 시간 기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자는 시각 체크하고 그냥 푹 자고 개운하게 눈이 떠졌을 때가 몇 시인지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체크를 해봤어요. 알람 없이요?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는 시간. 근데 이제 출근할 때는 억지로 알람 맞춰서라도 일어나야 되니까 휴일 같을 때 완전히 내가 좀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간을 해보니까 저는 한 8시간 되더라고요. 8시간? 그때 나온 게 8시간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줄여볼까? 8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너무 줄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책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수면의 질을 높이면 잠을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좀 높일까? 그래서 저녁 루틴을 바꾸고 베개도 막 여러 번 바꿨어요. 이불도 바꾸고 패드도 바꾸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아 저녁을 좀 차분하게 보내는 게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7시간만 자도 개운하더라고요. 아, 그 이불하고 이제 베개를 바꾸는 거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 그거보다는 베개를 바꾼 거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녁에 한 시간, 아무리 못해도 한 시간 전부터는 이런 화면을 안 보는 거. 아, 스마트폰 이런 거 안 보는 거? TV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런 화면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냥 뭐 책에서 본 건데 뭐 아로마 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이런 것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 걸 혹시 해보셨나요? 어땠나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유도 또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저는 약간 배가 부글부글거려서 별로였고 아,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워서 막 이것저것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바디스캔 명상을 해요. 바디스캔 명상이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은데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바디스캔이라고 검색하면 가이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관찰한 상상으로? 느낌으로 내 몸의 감각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머리에 어떤 느낌 들지 이렇게 하나씩 쭉 차근차근 이렇게 살피다 보면 눈을 감고 느낌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요. 아, 발끝까지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와, 그게 효과가 있구나. 그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해서 올바른 저녁 루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저녁 루틴은 작가님 어떻게 되세요? 저녁 루틴 몇 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저녁 먹고 나서. 그러면 7시 이후? 8시 이후? 8시. 8시 이후? 저희 가족이 이제 8시 정도 되면 모이는 약속이 있거든요. 아, 거실에?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뭐 지켜질 때도 있고, 안 지켜지는 날도 있는데. 모여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드게임. 아이가 다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보드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같이 책을 읽던가, 이렇게. 좀 가족 셋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영상 이런 건 안 보게 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글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만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8시 이후에 뭐 보드게임 하다가 뭐 9시 반 10시 되면 난 잘 갈게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를 같이 재우는 거죠. 제가 자야 되니까 아이도 같이 일찍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닥토닥 재우고 아이를 재우면서 저도 같이 자고 아이는 그래도 일찍 자나 봐요, 그래도? 네, 원래 지금은 그래도 좀 늦게 자는 편인데 원래는 9시면 무조건 같이 잤어요. 그럼 이제 저녁 루틴은 사실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 남편분하고 아이와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갖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꼭 게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올바른 저녁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극을
과한 자극을 주지 않는 거? 너무 이제 과하게 네. 웃거나 막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되게 막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모임을 저녁 늦게까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는 모르지만 되게 자극이 돼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녁 모임도 되도록이면은 좀 잘 안 잡거든요. 어쩔 수 없을 상황에만 네.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 이제 불가피한 뭐 회식도 있을 수 있고 네.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날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그런 날이 있었다면 다음 날은 이제 푹 자야죠. 굳이 그런 날까지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푹 자도 이제 다시 원래 루틴을 찾을 수 있고 일상을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하시는 게 그 마법의 주문 긍정적 자기 암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효과적인 마법 주문 만드는 법 다른 분들도 이제 나도 마법 주문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뭐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분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뭐 이 정도 그냥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이미 만들어 놓고 쓰고 계신 분들의 문장을 막 이제 서치를 한 거죠. 이거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책류를 찾아서 웰싱킹도 요새 나온 책 중에 자기 암시 문장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긍정 암시 문장이 쫙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몇 개를 골랐고 이렇게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문장을 골라서 이제 나한테 맞게 다듬는 건데 이렇게 마음 진짜 이게 나한테 스며든다고 생각을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정말 그런가?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다듬던가 아니면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에 보니까 나는 뭐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도 진짜 긍정적인가? 뭐 이렇게 의문이 나오고 나도 안 긍정적이잖아 이런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그리고 약간 서로 막 이제 싸우겠죠? 서로 마음에서 이제 싸움질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무의식에서도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한다고요. 그냥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으로 바꿔서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책에서 저도 다 책에서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문장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말은 다 긍정으로 바꾸는 게 좋대요. 예를 들면 저의 문장 중에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독단적으로 빼앗지 않는다. 처음엔 이렇게 썼어요, 문장을.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뜻인데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쓰면 그거를 계속 내내면서 무의식에서는 독단적으로 빼앗는다는 말로 이해를 한대요. 긍정과 부정을 무의식에서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바꿔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엄마다 뭐 이렇게 문장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되게 멘탈이 엄청 흔들릴 때 응급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고 저는 핸드폰에 처음에는 이제 아이랑 같이 읽었어요. 몇 문장 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해서 아이 목소리랑 제 목소리가 같이 녹음된 파일을 되게 기분이 막 깔아앉고 다운될 때 그걸 틀면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지금은 한 25문장 정도 되는 거예요. 25문장이면은 뭐 한 5분에서 10분 걸리시나요? 달리는데 어때요?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리는 거 5분 안 걸려요? 그럼 이게 뭐 시간은 뭐 분량은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 뭐 20분 동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5분이 넘어가면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뺏기니까 시간이 생각이 이거 빨리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날은 제가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틀어요 녹음한 걸? 틀으면서 이제 눈 감고 명상할 때 같이 그거를 듣기도 하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마법 주문을 외치신 지? 202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2020년 말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3년째. 3년 차?
아, 그러면은 그 3년 차를 지금 쭉 해오시면서, 아, 내가 처음에는 이게 뭐 와닿지도 않고, 이거 그냥 좋다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아, 정말 좋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일상에서 네. 그냥 무슨 일이 딱 일어났는데, 네. 내 긍정 학원대로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오, 네네. 그게 한 6개월? 오.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냥 네. 되게 내 일상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라는 네. 문장이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갔었을 일인데, 네. 그게 저한테 기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야. 생각하게 된다는 거를 느끼고 나서 그때, 아, 이게 이런 힘이 있구나.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내면이 성장하는 독서법. 지금 작가님의 이제 경험이 나온 거죠, 일종의. 네. 어떻게 그렇구나. 하는 건가요, 이건? 그냥 살던 대로 살던 패턴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각 패턴도 바꾸고 싶고, 네.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자꾸 올라오는 감정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바꿔지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쵸. 저한테는 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네. 있었어요. 네. 되게 견딜 수 없어서 가끔은 혼자 네. 막 구석에 들어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늘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이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를 돌아보고 책에서 나오는 좀 질 높은 질문들을 나한테 던지면서 제가 왜 그런지 이유도 찾아가고 또 여기에 나오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하다 보니까 네. 그걸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속에 있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네. 사라지고 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좀 안전지대에 갇혀 있으려고 했던 저의 그 성향이 네네. 하나씩 하나씩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네. 내면이 성장하는 독서를 나는 목표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작가님처럼 이제 그 내면의 뭐 공허함, 삶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작가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느끼고 저도 느낀 적이 있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됐던 뭐 책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아, 이 책이 좀 나한테 좀 인상 깊었다 뭐 이런 거. 비폭력 대화 책 일단. 아 진짜?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네, 책이? 비폭력 대화를 네. 적용해서 네. 저는 남편과 갈등을 네. 해결했는데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두근거리거든요. 네. 네. 정말 제가 저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네. 저렇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네. 사람인데 제 마음을 공감하는 법을 비폭력을 통해서 배우고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안에 어떤 선한 욕구가 있을까? 네, 네. 그 생각을 계속 이제 한 거예요. 이 가이드에 네, 따라서 네. 그랬더니 남편 안에 있는 선한 욕구가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네네. 당신 네. 당신이 이런 걸 원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냐고 남편 안에 있던 욕구를 읽어줬어요. 네네. 남편이 막 울면서 와. 나도 몰랐던 나의 속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하면서 펑펑 울면서 제 손을 와. 그때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남편이 네. 완전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진짜 야. 화나면 되게 이렇게 에, 막 쏟아내는 에, 사람이었거든요. 에, 에, 네. 다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이 저한테 인생의 비전이 됐어요. 아,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게 이렇게 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야. 그래서 저는 비폭력 대화를 책을 어디 가든 꼭 추천을 해요. 아니 그 비폭력 대화 치면 나오는 거예요? 한 권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게? 비폭력 대화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가장 기본서는 비폭력 대화고요. 네. 비폭력... 아, 책 제목 자체 비폭력 네, 대화예요? 비폭력 대화예요. 네. 비폭력 대화 책 있고 뭐 비폭력 대화 워크북도 있고 네. 뭐 그 나이대별로 뭐 부모를 위한 비폭력 네. 대화도 있고 되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뭐 단행본이 아니고 뭐 학술서 이런 건가요? 뭐 어떤 책이에요? 뭐라고? 뭐 대학 교재 같은 느낌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똑같은 네, 책이에요? 네, 네 일반 오. 책이에요. 심리학 뭐 이런 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검색하면 나온다는데. 네. 그리고 놓아버림.
놓아버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과 놓아버린. 예. 오. 네, 저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연습 네.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아 만약에 비폭력 대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네. 박재현 소장님 아세요? 아, 들어봤습니다. 네, 라플러스 인간연구소인가? 그분도 비폭력 대화 공인 네. 인증 오. 그 강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전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게 좀 훨씬 더 쉽게 비폭력 대화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쓰여져 있는데 네. 네, 그걸 읽으면서 이제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비폭력 대화를 딱 읽고 아침마다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연습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나를 돌본다고 할까요? 그냥 내 마음을 네. 내가 공감해 주는 것. 그럼 이제 그 남편분한테 그 비폭력 대화를 딱 실천했을 때, 행동했을 때 남편분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작가님이 완전히 그 비폭력 대화를 체화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네. 일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니까요. 네. 저는 아들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아들의 동기부도 있었고 네. 내가 진짜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이런 되게 간절함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남편이랑 이렇게 관계를 풀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남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선한 욕구 속에 그 어린아이, 6살 어린아이 네. 남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비폭력 대화 책 읽고 얼마 만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 비폭력 대화를 배운 건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 아이랑 대화를 잘 해보려고. 아, 예. 제가 처음 2018년에 그걸 알게 됐고 2018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남편에게도 시도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그건 네.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아, 예. 너나 네. 잘해라 막 이런 네, 얘기를 네.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5년 아니다 18, 19, 20 네. 3년 정도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몸에서 말과 생각이 네. 스며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부터 조금씩 바뀌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남편한테 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남편한테는 잘 되는데 아이한테는 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분신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고 네. 근데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네. 멈춰서 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 작가님 이번 책이 이제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더라.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읽으시는 분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네. 이 질문을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솔직히 삶이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 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그 공부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 자신의 내면한테 물어봐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살아주는 삶이 아니고 그쵸. 오직 나밖에 살 수 없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 따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뭔가 삶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누군가 잠을 선택해서 잠을 더 자는 거고 또 아니면은 잠보다 뭐 더 급한 내 삶에 뭔가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그 시간에 그걸 하면은 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네. 새벽에 일어나는 걸 시작할 때 그때가 딱 휴직 기간이었어요. 네. 딱 1년만 한번 해보자. 네네. 1년만 내가 인생을 완전 바꿔보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날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무조건 1년은 해보자 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적어도 1년은 네. 죽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딱 1년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네. 무엇을 하든지 1년, 네. 1년을 목표로 한번 네.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